21세 안세영 선수가 2023 전영 오픈 여자 단식에서 우승했습니다. 한국으로 1996년 방수현 선수 이후 27년 만에 배드민턴의 윈블던으로 불리는 이 대회 단식 종목 정상에 오른 것입니다. 최근 유퀴즈에서 고백한 천적 천위페이를 또 만나서 거둔 승리이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10대 영웅으로 전국인민대회 대표까지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는 천위페이를 응원하던 중국인들의 반응도 뜨겁습니다. 1899년 창설된 전영 오픈은 세계 최고의 대회로 올림픽, 세계선수권, 월드투어 파이널 다음가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23 대회 총 상금은 125만 달러, 약 16억 5천만 원입니다. 우승 상금은 복식이 92,500 달러, 단식이 87,500 달러입니다. 결승에서 만난 천위페이는 일본의 야마구치, 대만의 타이지인과 함께 세계 여자 단식을 이끌고 있는 천적입니다. 지난 도쿄올림픽 8강에서 만나서 안세영에게 눈물을 흘리게 하고 올림픽 우승을 한 중국의 영웅이기도 합니다. 천위페이는 안세영에게 좌절과 절망을 경험하게 한 상대였습니다. 안세영은 네 번 만나 모두 졌던 천위페이를 올림픽 8강에서 만났고 결국 또 다섯 번째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아시안게임에서 패배를 한 후에 3년 동안 죽을 것 같이 훈련을 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는데도 또 패배를 한 것입니다. 최근 유퀴즈에 나와서 너무 단단한 벽 같았다 라고 당시의 좌절을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세영은 유퀴즈에서 정말 많이 울었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된 거면 더 열심히 해야 하는 거겠죠 라고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세영은 그 이후 천위페이에게 두 번의 패배를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해 7월 말레이시아 마스터스 결승에서 드디어 천위페이를 꺾고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지난 1월 말레이시아 오픈에서는 4강에서 만나 또 한 번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천적 천위페이를 한번 이겨보고 난 후에 느낀 소감이 안 될 것 같지만 계속하면 돼요였습니다. 그 천적 천위페이를 결국 최고 권위가 있는 전영 오픈 결승에서 만난 것입니다. 안세영은 준결승에서 대만의 타이징에게 2대1로 역전승했고 천위페이는 작년 대회 챔피언이자 현 세계 1위인 일본의 야마구치 아카네를 2대0으로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습니다. 안세영은 이날 첫 게임에서 8대11로 끌려가다 연속 5득점, 13대11로 뒤집은 뒤 13대12에서 다시 연속 4득점하며 기선을 제압했습니다. 두 번째 게임은 다소 힘없이 내준 안세영은 세 번째 게임에서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6대6 동점 상황에서 연속 4득점, 10대6으로 달아납니다. 그러나 천위페이의 끈질긴 추격에 17대17 동점을 허용합니다. 이후 안세영은 스매시 공격과 상대 연속 범실을 끌어내며 20대17로 다시 달아났고 매치 포인트에서 천위페이도 다시 2점을 따라 붙어서 20대19까지 오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안세영은 한 템포 빠른 공격으로 1시간 15분 걸린 승부에 마침표를 찍으며 21대19로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천위페이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안세영은 너무 침착했다. 경기 내내 나는 안세영에게 끌려갔고 그 때문에 압박감을 느꼈다. 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마지막 게임에서 20대19까지 따라잡았을 때를 떠올리며 나는 초조했고 안세영은 힘을 더 내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때 더 침착했어야 하는데 안세영이 너무 안정적이고 침착했기 때문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었다. 나는 점수를 뺏기가 어려웠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안세영은 준결승에서 대만의 타이징과 1시간 22분에 걸친 혈투를 펼치느라고 피로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승에 나섰습니다. 안세영도 오늘 몸이 너무 무거워 힘들었지만 이것을 이겨내고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신감을 가지고 즐겁게 뛰려고 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안세영의 스스로 자신을 믿는 자신감이 혈투에 지친 컨디션과 천위페이의 단단한 벽을 완전히 부셔버린 것입니다. 중국인들은 안세영과 천위페이의 경기 중계를 보며 응원을 했습니다. 중국 SNS에서는 안세영 천위페이 경기를 응원하는 별도 계정들을 만들어서 응원을 했고 경기 이후 소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27년 만에 여자 단식 우승을 이루었다는 소식과 함께 안세영 선수에 대한 관심이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고의 경기였다. 천위페이의 점수가 너무 아까웠다. 손에 땀이 흐르는 치열한 경기였다. 두 선수 모두 대단하다. 한편의 드라마와 같았다. 두 주인공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 천위페이가 아깝게 패배했다며 격려하는 분위기이며 파리올림픽에서 다시 금메달을 쏘아올리자고 응원합니다. 중국인들은 안세영의 포기하지 않는 노력과 열정을 높게 평가합니다.
안세영은 성실한 천재이다.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발전할 것이다. 기대가 되고 두렵다. 이제 절대 한국을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 안세영과 한국팀은 더욱 성장할 것이다. 안세영은 너무 빠르다. 그녀의 성장 속도가 무섭다. 천이페이는 중국의 스포츠 영웅으로 전국인민대표회의의 대표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천이페이는 2013년 15세의 나이로 국제대회에 첫 등장합니다. 2014년에는 아시아 주니어 선수권 대회에서 17세의 야마구치에게 패해 은메달을 획득합니다. 2016년부터는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하면서 중국의 대표 선수로 큰 주목을 받습니다. 2017년에 열린 중국 배드민턴 대회에서 여자 싱글 우승을 하면서 중국 최고 선수로 등극합니다. 그 후 2019년에 열린 전영 오픈에서 단식 우승, 호주 오픈 여자 단식 우승, 말레이시아 오픈 단식 우승 등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화려한 우승 전적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2021년 도쿄올림픽에서는 배드민턴 여자 단식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천이페이에게 국가노동훈장을 수여합니다. 2021년 12월 천이페이는 중국 10대 운동선수로 선정됩니다. 천이페이는 중국인들에게 항상 성실하고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천이페이 때문에 다시 용기를 내었다는 글이 쏟아질 정도입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이제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야 한다 라는 응원이 많은 이유입니다. 중국은 안세영의 등장으로 다시 한국의 전성기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1980년대 세계 배드민턴계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여자 단식 독주 체제를 이끌고 왔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의 방수연과 인도네시아의 수지 수산티 두 선수의 등장으로 중국의 독주 체제가 종식되게 됩니다. 특히 중국은 안세영이 현재 세계를 이끌고 있는 여자 단식 선수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파리올림픽 때 가장 두려운 상대로 손꼽고 있습니다. 천이페이는 1998년 3월 1일 생으로 현재 만 25세입니다. 이번 전영 오픈 여자 복식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김소영, 공희영 선수가 92년생, 96년생인 것을 감안하면 한창 최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어린 나이입니다. 그러나 더 어린 2002년생 안세영의 등장으로 모두가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안세영의 뜨거운 열정과 자신감에 세계적인 선수들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에 준결승과 결승에서 만난 다이지인과 천이페이, 천이페이에게 준결승에서 완패를 한 야마구치까지 모두 안세영을 따라잡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안세영은 이제 한국에서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노력과 자신을 믿고 즐겁게 달려가는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국의 배드민턴을 완전히 꺾어버릴 한국의 무서운 배드민턴 선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안세영의 도전과 열정은 우리 모두에게 자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